도내 첫 수소 충전소가 삼척에 설치된 데 이어 동해시에는 수소전지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소전지 발전소는 도내 다른 지역에도 사업이 추진 중이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동서발전 동해 바이오 화력본부가 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수소전지 발전소입니다. 15메가와트 규모로 동해시 전역 5만여 가구에 공급하고도 남을 전력을 생산합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이번에 준공식을 한 동서발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그런 수소경제 전환으로 한다는 그런 노력에 동참한 것으로. 수소전지 발전소는 LNG에서 분리한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듭니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전지 모듈에 통과시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물과 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발전소 측은 아파트에 공급되는 것과 같은 압력의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압축 방식의 수소 충전소와 달리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수소가 추출되는 동시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바로 물과 전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폭발 위험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연료 전지 발전은 전력 수요가 있을 때만 가동시킬 수 있어 발전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량이 적고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전지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수소 전지 발전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과 춘천, 횡성 등 도내 세 곳에 수소 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데 강릉에서는 인허가 행정 절차는 끝났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지 발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40여 곳에서 4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2년부터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지원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